이제 두 번째. 두 번째. 네, 두 번째. 아, 나 진짜. 네, 안녕하세요. 되게 웃긴데? 아, 지효. 왜 이렇게 네. 특이하게 생겼냐. 아주 웃기더라고요. 아, 여자 신정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생긴 것 같아요. 이름 이야기하지 마세요. 네, 본 이름이 아닌 것 같아. 네. 생일이 어떻게 돼? 생일. 73년. 생일. 5월 21일이요. 시도 가르쳐 드릴까요? 아니요. 네.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심각한 손님도 있는 거 하면 좀 이렇게 재밌는 손님도 있고, 아, 이렇게 이제 또 얼굴만 봐도, 응? 이렇게 환기가 돌고 온기가 도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좀 웃기게 웃기게 생긴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고, 자. 자, 사주. 울지 말고. 근데 이 사주도 마찬가지야. 겉으로는 엄청나게 용감하고, 겉으로는 뭐든지 모든 사람의 고생이든 걱정이든 혼자 그렇게 안으면서 본인은 점차 그것을 배출을 하지 못하고 너무나 가슴이 먹먹하고 살아가는 형국이 분명하다. 근데 이제서야 조금 느끼는 것 같아. 자, 이 사주는 내가 몸으로 뛰는 것만큼 금전을 갖고 노는 사주가 분명하다. 엄청나게 큰 돈도 내 돈이었는 형국이 분명한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머리가 용이지만은 대포가 커서 남자의 성향이 분명하고, 별로 여자가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해. 그죠? 그죠? 네. 아니, 완전히 남자 사주네. 고추만 달렸으면 완전히 한 대포 해야 되는 사주인데. 어머니, 어? 아버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십니까? 여자로 태어나서 머리가 너무 똑똑하고 잔재주가 너무나 좋고 말에 기술이 좋고 손에 재주가 있는 형국이 분명한데 할머니가 너무 아깝다고 그래. 근데 지금은 주저앉아 있는 형국은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죽어볼까 살아볼까 해도 혼자서 죽어지지 않은 형국이 분명하고, 또 살아볼까 해도 이를 물고 혼자 온몸이 부셔져고 동서남북 다니면서 해보려고 노력한들 내 마음을 다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형국이라 내 마음을 다지려고 무지하게 노력하고 있어. 혼자서 울지 마라 그래. 할머니가 울지 마라. 살 날이 있다. 동서남북 다니면서 내년에는 작은 문서라도 잡은 형국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본인을 둘러보니까 자식 걱정이 조금 있어. 왜냐면 원래는 자식 셋을 가지라는 사주가 분명한데도 지금 아들 둘이 있나 봐. 근데 큰 아들은 아주 그냥 얘는 공부는 안 되겠다. 공부는 안 돼. 운동을 하든지 무슨 기계를 만지든지 그래야 되는 형국이 분명하고, 작은 아들은 몇 살이에요? 지금 17살. 17살? 그럼 근데 의외로 얘가 딸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딸로 태어난 성향의 여자 같은 성향에 얘도 속이 조금 뭔가 모르게 여자애처럼 소심해. 소심한 것도 많은 형국이 분명하다. 근데 17살. 얘는 연예계 쪽으로 나가든지 예술 쪽으로 나가야 되는 형국이 분명하다 그래. 근데 조금 속 말 안 들을 텐데. 요즘 사춘기가 늦게 와가지고. 근데 속은 너무나 착해. 그래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라. 18살. 성악하는 잘 하겠어요. 잘 할 거야. 노력파야, 그애는 노력파. 근데 지금 학교에서 조금 기를 많이 죽어. 그래서 18살 정도 되면은 자리 잡고 있는 형국이 분명한데, 친구관 자꾸 나쁜 친구들이 따라들고 이렇게 끼워준다 그러지, 나쁜데 네가 해라, 네가 책임져라 이런 식으로 자꾸 얘를 이제 유도한다는 형국이 분명하다. 근데 9, 10월 달 되면 그런 친구들도 가끔 떨어지는 형국이 분명하고, 18이 되면 다시 한번 일어서고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도닥도닥, 정으로 도닥도닥. 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어? 이렇게 악지르면 얘는 더 삐뚤하게 나갈래. 그러니 도닥도닥 해주면 지가 정신을 차리고 지가 알아서 나쁜 거를 깨닫고 있는 형국이 분명하니까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해도 괜찮다.
남보기는 좋은 것 같아도 자꾸 금전이 세지만 조금조금이야 벌어서 먹고 살면 되겠지만 사주 자체가 너무나 큰 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양해 차진 않아. 지금 많이 나를 내려놨어. 근데 지금 많이 다 비어졌어. 그릇에 비어졌으니까 이 그릇에 비어진 걸 다시 채울 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올해 음력으로 올해 지나서 내년 47세부터는 조금씩 그것이 채워지는 형국이 분명하다. 40대 중반은 지나가서도 50대 초반에는 내가 내 자식 덕을 보고 살아갈 일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래. 좋은 날 있어. 알았어요? 네. 그 항상 그네 본인도 공부를 좀 해갖고 뭐 코미디로 나가든지 아니면은 연예계 쪽으로 나갔으면 얼마나 좋아. 어? 근데 이제 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본인들한테. 본인한테는 주위에 사람의 인격이 무지하게 많아. 그러니 걱정 안 해도 되겠어. 앞으로 걱정 안 해도 되겠어. 좋아. 좋으니까 걱정하지 말어. 올해 고비만 조금 조심하고 인간 시비 조금 남 좀 오지랖이 넓어갖고 남 일에 좀 신경 쓰지 말고 조금 버릴 거는 좀 무감하게 버리고 받아줄 거는 받아주고 이렇게 하란 말이야. 알았죠? 장사 같은 거 내년에 내년 문서 잡고 있어. 장사 내년에 생각지도 않은 문서가 생길 거야. 작은 문서가. 그러니 올해는 동서남북만 다녀라. 다녀서 이걸 보고 느끼고 또 생각해놓고 본인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놔라. 그러다 보면 내년에는 협력자가 세든 기인이 생기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서 작게라도 문서를 잡는 형국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올해는 조금 몸으로 고생해야겠어. 제 신랑 돈 잘 벌겠어요. 그저 그래. 그냥 꾸준해. 조금 꾸준. 제가 만약에 이렇게 답답해서 절이나 이런 데 가서 많이 기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좀 제 삶이 좀 더 좋아지는 기도보다도 이제 그러니까 부처님 저는 그러니까 마음을 의지하려고 가서 108배를 하고 그렇게 해도 괜찮아. 하지만 교회는 가지 마. 이 소띠들이 교회는 왜냐면은 소띠들 자체가 조상으로 인해서 태어난 자손이기 때문에 조상들을 잘 모시고 조상을 기원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사주였거든. 그랬으니 뿌리 없는 나무는 없다. 하나님 믿어도 그만, 부처님 믿어도 그만이지만 내 조상을 받들이면서 살아가는 형국이 되다 보면 본인, 왜냐 이씨 집안에 옛날에 갈록을 먹었던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족이잖아. 그리고 죄가 많아. 왜 자리 다툼에다가 또 왕족 다툼에다가 또 인간들은 사람들 많이 죽였잖아. 그 업이 많아서 우리 제자들 중에는 뭔가 모르게 이씨들 제자가 이씨 성을 가진 제자들이 좀 많을 거야. 그렇게 이제 우때 조상님들이 갈록을 먹고 벼슬을 했던 조상이기 때문에 이제 그 줄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 높은 자손이 높은 대로 행하지 못하니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운기가 안 좋았을 때 표시가 나는 법이거든.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1년이라도 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 1년에. 왜? 새로운 운에 내가 어떻게 다치고 내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살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한테는 바이러스라는 게 있는 거야. 바이러스가 침입이 되면 그게 퍼져서 감기가 되고 깊은 병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거를 조금이라도 병이 안 들고 편안하게 내가 내 몸이 편안하려면 1년에 한 번씩 운보고 좀 받아야 돼. 싫든 안 싫든 간에. 그래야 내가 그거를 받아서 안 좋은 건 비켜나갈 수가 있고 좋은 거는 되삼아서 플러스 해서 조금 더 살 수 있는 형국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진짜 팔이 목숨보다 적은 목숨이야.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사고 날지 몰라. 언제 칠지 몰라. 하물며 우리는 제자기 때문에 신이 선택한 사람이 일종의 제자기 때문에 그 앞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얘기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이 길을 걸어오면서 많이 가슴 아픈 사연들이 너무나 많았죠. 내가 진짜 살다 보니까 내 몸에 병이 있는 줄도 모를 때도 많고 진짜 내가 살면서 내가 이렇게 금전이 떨어질지도 모르고 하지만 조금씩
응? 1년에 세 운이라도 내가 기분이 이건 아닌데 하고 물어보더라면 조금은 맞고 가지 않았을까, 없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조금 들긴 하죠. 그러니 본인도 올해만 조금만 고생하세요. 응? 자식 걱정 너무 하지 말고. 애기는 노력파야, 노력파. 진짜 돈이 많아서 유명한 선생님 붙이고 싶지만 그래도 지가, 왜냐면 옛날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자기 노력대로 그 성과는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한 번씩 절에 가더라도 이렇게 산신각이 있어요. 네. 산신각 가서 절 좀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신당에 와서 인사 한 번씩 하셔도 좋고. 네. 그런 한국이니까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군요. 아, 조심은 이제 조금 동서남북 다니니까. 네. 조심할 거는 좀 인간, 사람들하고 말을 많이 섞지만 조금 시비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없고, 또한 이제 내 몸이 좀 아프고 다치고 이런 경향은 없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몸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좀 예민한 편이야, 보기에는. 알았죠? 그것만 예민한 편이야. 엄청나게. 얼굴은 진짜 막 극하게 생겼어도 예민한 편이라고. 성형수술을 하면 진짜 인생이 바뀌어요. 그냥 사세요. 네. 그냥 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 아무튼 끝. 끝.